밴쿠버 써니입니다. 대형 쇼핑몰 트와슨 밀입니다. 비건들을 위한 구두와 핸드백을 생산하는 콜릭 스프링이라는 회사 제품들입니다. 지난번에는 콜릭 스프링 이 가게를 못 봤습니다. 이게 뭔데 상표가? 아, 인조가죽. 신발은 잘 모르겠고 핸드백 같은 거는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구찌가 2018년에 털이나 앙고라를 안 쓰겠다고 선언을 했죠. 사실 동물권이 강조된 게 근래의 일입니다. 예전에 라이프지라고 있었어요. 1960년대 제가 가지고 있던 라이프지 표지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, 배우 리즈 테일러,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부인 재클린 여사 세 분이 표범 코트를 입은 사진이 표지에 실렸었습니다. 지금은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저 같은 경우도 민크 코트를 놔두고 못 입겠더라고요. 아무튼 잔인하게 얻어지는 동물 가죽이라든가 털 제품 같은 것은 입기가 꺼려집니다. 다음에 여기 오게 되면 콜릭 스프링에서 운동화와 가방을 사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. 폴로 매장 입구에서 마스크 쓰라고 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. 저 탈 것을 빌려서 매장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. 캐나다 초콜릿 회사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 허디가 아니네? 이 회사와 로고는 틀리고 로키 마운틴 초콜릿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. 그거는 미국 회사랍니다. 지난번엔 퍼디스 거 먹어봤으니까 다음번에는 이 회사 초콜릿을 먹어봐야겠습니다. 푸드몰에서 버번 스트리트 그릴이 제일 맛있어 보여서 이 집 음식을 먹었습니다. 10분 빌리는데 8불이면은 싼 값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. 오늘 대형 쇼핑몰 산책 잘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